이제 램인데 램은 어떤 때 쓰이는 거라고 알고 있어? 몰라. 그냥 뭐 이런 설명 같은 거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램은 보통 현재 시장에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기가까지는 너무 오버페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제쳐두고 4기가는 2021년에 쓰기에 웹서핑하기에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정말 돈을 극한으로 아끼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4기가는 선택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램이 8기가냐, 16기가냐 이거 둘 사이에서의 결정인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16기가가 아니면 그건 컴퓨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나는 사실 8기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거든.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나 별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 어, 맞아. 지금 사용 용도가 웹서핑, 과제, 영화 보기 정도인데 16기가도 오버페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램 8기가도 충분히 웹서핑 몇십 장 띄워놓고 웹서핑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가볍게라도 포토샵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16기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너는 안 하니까 그리고 또 50만원대로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램은 8기가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장치는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 SS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 노트북들에는 기본적으로 SSD가 탑재되는 것 같아. 예전에는 HDD, 하드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전원을 딱 누르면은 우웅 하면서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부모님 컴퓨터 같은 그런 것들인데 HDD는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돌면서 동작하는 저장장치로 최근에는 노트북들을 오히려 HDD가 탑재된 제품을 찾기가 더 어려워. 다 SSD야. 그래서 딱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거는 NVMe SSD를 쓴 제품이 좀 더 SSD 중에서 읽기 쓰기 속도가 빨라.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일반적인 노트북 활용에 있어서 로딩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 SSD를 쓴 노트북을 찾는데 그 중에서도 NVMe SSD가 탑재된 노트북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용량은 256기가, 512기가, 1테라 뭐 이렇게 쭉 많은데 돈이 되는 한도에서 그냥 최대한 높은 용량을 고르는 게 맞지만 256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는 외장 그래픽 모델과 CPU의 그래픽카드 기능이 통합된 내장 그래픽 모델로 나뉘는데 보통 고성능의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내장 그래픽으로도 최근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최근에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모델들을 찾기가 더 어렵고 아까 인텔에서 말한 i5-11350G7도 그렇고 AMD의 라이젠 5 4500U도 모두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명들 나올 때마다 머리가 아득하지. 나도 그래. 그래픽 카드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내장 그래픽 성능 또한 보통 비슷한 가격대에서 인텔보다 AMD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정말 인텔은 분명 나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인텔 하면 컴퓨터의 근본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생각이 들어. AMD가 너무 대단한 건지 인텔이 너무 현실에 안주해 있어서 정체되어버린 건지 잘 모르겠네.